다음으로 이제 만들어 볼 거는 이제 선반 부분 하고 이제 냉장고 부분을 한번 대략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반이 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높이는 원하시는 만큼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거를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 주시고요. 4번으로 안쪽 면을 인셋 원하시는 두께만큼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안으로 쭉 하고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 주시고, 자, 2번으로 여기 두개 잡고 컨넷 다시 챔퍼. 그다음에 4번으로 이렇게 잡고 브릿지. 자, 선반은 이렇게 끝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가 될 만한 이제 냉장고 이미지를 조금 보고 만들어 주시는 게좀더 편하실 거고요. 자, 근데 나는 뭐 보고 그리는 게 별로 원치 않다라고 하신다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디터블 폴리. 자, 약간 바닥에서 뜨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앞에 부분. 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넷으로. 8개 정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점 드래그 선택. FFD 4x4x4로 1번으로 활성화하시고, 앞에 점두 개만 드래그 선택하시고, 약간 땡기신 다음에 스케일 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다시 에디터블 폴리. 자, 여기서 위쪽, 아래쪽 나눠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간 나눠주시고요. 위치 약간만 내려주시고. 챔퍼로 이것도 약간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냉장고 문 나와야 될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요거는 디태치. 그다음에 여기서 요것도 요 부분도 디태치. 그다음에 여기 요 부분도 디태치 하시고, 자, 문의 두께를 적절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로 원하시는 만큼 약간만 주시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 셀로 두께를 주시고, 아래쪽 여기 있는 부분도 약간 적절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까 줬던 것보단 조금 작게 그렇게 해주시고, 2 곱하기 2 곱하기로 스케일로 약간만 줄이셔가지고 얘가 일자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다시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선은 에디터블 폴리 2번으로 드래그 선택은 역시 안 되네요. 자, 링으로 잡아주시고, 컨넷으로 하나만 나누시고, 자, 챔퍼로
쉰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 있는 부분만 조금 치워주시고 3번으로 여기 있는 부분은 다 캡으로 다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대략적인 형태만 우선 만들어 주시고요. 세부 모델링은 조금 이따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같이 생겨 있는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여기 공간 나눠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박스를 가지고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폴리 넉넉하게 조금 빼주시고 약간 더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약간 위치 선정 요거를 다시 FFD 박스로 조금 전체적인 크기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폴리 약간 문짝이 너무 뚜껑 같으니까 조금 좁혀주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는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자, 이제 문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먼저 인셋을 누르셔가지고 원하시는 두께에서 먼저 한번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지워주시고 2번으로 서로 잡고 브릿지 그 다음에 여기도 서로 잡고 브릿지 밑에도 서로 잡고 브릿지 위에도 서로 잡고 브릿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다시 링을 돌려주신 다음에 컨넷으로 여기가 총 4개가 되게끔 하시면 되겠네요. V체크 위에서부터 R로 밑으로 쭉 여기도 Y를 쭉그 다음에 여기도 Y를 쭉 여기는 Y를 쭉 하신 다음에 여기는 조금 작게 가져갈게요. 한요 정도까지
요정도까지라고 치고 먼저 대략 요렇게 보조되는 박스나 사각형을 써주시면 좀더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작업을 주시면 되고요. 로 돌려주시고 챔퍼 그다음에 4번으로 여기 또 브릿지 여기도 브릿지 마무리 다음에 다시 또 선택해서 다시 컷넷 하나만 그다음에 챔퍼로 조금만 깎아주시고요. 4번으로 위쪽 면과 아래쪽 면, 위쪽 면과 아래쪽 면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 여기도 여기 브릿지 마지막으로 서로 붙여야 될 부분을 잡고 브릿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요. 이제 박스는 이제 두 개를 따로따로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이쪽에 있는 부분에 박스도 따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상 부분하고 이제 맞는 의자, 책상 부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선반 부분만 만들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책상 나와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스케일 툴로 약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링으로 건넷 두 개, 요것도 양 끝으로 만들어주시고, 앞으로 조금 해서 당겨주시고, 4번으로 면두개 잡고 익스트루드 원하시는 만큼 빼주시면 되고요. 다시 요 위에다가 다시 하나 박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박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뭐 원하시는 대로 좀더 키우고 싶으시면 키우시면 되고요. 줄이고 싶으면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 고드롭 의자인 부분은 요렇게 조금 잡아서 당겨주시고 다시 에디터블 폴링 해서 약간만 요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자 부분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으니까 적절하게 조금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 여기 하나 이제 선반 정도만 만들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밑치 부분까지만 이렇게 만들고요. 자, 여기까지 만들고 우선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좀더 세부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공간에 들어가야 될 부분, 큰 부분에 대한 모델링들은 우선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모델링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